LA 총영 사관에 파견 나온 국정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공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가해자가 수사가 시작되자 본국으로 소환됐다고 전했지만 실은 임기 만료에 따른 귀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LA 총영사관에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계약직 녀석을 성추행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은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공관에서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벌어진 것을 인정하며 공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를 귀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 공관 쪽으로 분리 조치를 취했고 또 피해자에게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 상담을 하는 등 주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문제가 됐던 직원은 7월 달에 임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LA 총영사관에 파견한 영사는 모두 3명.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 공무원 제이모 씨는 3년 전 LA에 정무 담당 부총영사로 파견됐습니다. 주재관 파견 임기 마감 시점과 사건에 따른 귀임 시점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 역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도 정말 몰랐고요. 그러다가 저희도 어제 뉴스 보고 알았어요. 임기 다 마치시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3년 거의 다 마치시고 그래서 누구도 그 사건에 있어서 뭐 귀임하시거나 뭐 그런 사실이 있는 줄은 저희는 아무도 몰랐어요. LA 총영사관은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이모 씨가 외교부 소속은 아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외공간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관 입장에서 어쨌든 뭐 타 부처 소속이긴 하지만 전체 공관원으로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공관 직원들이 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기강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K씨는 한국 경찰에 가해 공무원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 제이모 씨에 대한 징계 결정권은 파견 부처인 국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징계와 별도로 제외공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